돈을 보내주신다. 내가 그냥 하면 되고, 내가 한번 해보고, 이상 의식 사는다고 어쩌게 하고, 이상 여상, 이상 여상. 테레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금성 하찮은 거라도 있어요. 그치, 이게 보안경이라겠던가. 네. 네. 눈 보호한다고. 그 이겨서는 협박에 테레비는 캔지야. 밑에 얘기. 자, 6월 1일 여섯 번째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진행을 맡은 김수열 인사드리겠습니다. 흥평 그렇게 해야 흥평 저희 소주를 이만큼만 재야 너무 크면 아까 지금 의미 안 나와 생겼던 거 참고 풀이 있어. 야, 안 되면 이 풀을 재갖고 이 정도 재놔서 장고 제일 비싼 장고는 얼마씩이나요? 우리나라 지금 그 명인들이 만드는 장고는 비싸요.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어요? 네. 경매장에 올라온 물건도 뭐 가격이 없죠. 자, 장고 한번 설매 사장님 거는 한번 가버리면 내려가면 다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좀 손님 오면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군요. 자, 구경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빨리 사버려야 돼. 네? 빨리 사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 밖에 팔아도 그렇군. 뭐 올려야 돼요, 사장님? 아무데라도 주소 올려. 그냥 막 올려요? 바로 올려야지. 아니,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 이거 저 황 선생 저기 전시회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봤어. 어떻게 이제 내년은 10개 전시회 두 번 오면 안 돼요? 10번 옛날에 또 하실 거예요. 몸살나. 12 바구니 상태 정말 좋네요. 요 바구니는 어렸을 때도 봤는데 요 그 뭐지? 15,000 제 15,000 15,000 왜요? 왜요? 하나에 10,000씩 가볼까요? 그렇게 많으신?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에 얼마? 아니, 상태가 다 가보니까 아니야. 같은 대나무라도 이런 건 나이가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보면요. 네. 이거 나이가 이런 노란 색깔 나오는 건 다 나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런 거. 네. 요거 아니고. 신경. 아, 내가 팔라고 성격이었어. 신경 쓰고 팔면 더. 자, 저기 도마는 서비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도마. 하겠습니다. 만. 만 나오시고, 이마. 이마 15,000 노른장 개구 또 이쪽으로 자 이렇게 놓은다 이렇게. 네, 조이는 쪽이 챔피언. 네. 자 출발을 가볍게 이게 그 학생 교수님이라고요. 자 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장구 만 나오시고 2만 나오시고 3만 생각이 많습니다. 자, 3만 나오시고 3만 감사합니다. 4만 그냥 3만 드려요. 3만 가격이 안 맞으면 그냥 내려버려. 천벌상. 아, 그래요? 천벌상. 자, 2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통모살이 안에 들었다고 그러네요. 자,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출발은 가볍게 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만 나오시고 2만 나오시고 3만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도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연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자, 출발 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만 이건 이제 조금씩 밑에 떨어진 것은 주전자 돌리고 그래요. 주전자 돌린다고? 예. 아, 받침이다. 가죽 통이 이뻐서 사셨구만. 뭐 눌러야 돼? 펜? 부통. 아니, 옆으로 뭘 돌려? 잘 보여? 어? 잘 보여? 돌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돌리고. 네. 저 차이면 좀 하고 있어. 아, 가까이 돌리는구나. 네. 가차게 돌리는. 아, 이걸 뭐, 그, 경기나 뭐, 오페라 뭐 네, 이런 거 볼 때. 가까운 거 같은데. 극장 같은 데서.
그렇지, 말 많이. 진짜 집이 너무 잘 만들어. 집이 진짜 아파트 여자들보다 더 일만 많아. 아, 아파트에서? 네. 자, 요것은 신작 같고요. 네. 안에 향초. 초, 향초 넣고, 불 켜고, 소품으로도 멋지네. 자, 출발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멈! 자. 뺐어? 아, 예, 여기 놨잖아. 여기, 고모님, 요건 이제 이쪽 거 출발했고요. 멈멈. 예, 예. 멈이어가지고. 예, 요, 칼을 좀 따시고요. 자, 멈! 또 주체가 멈! 자, 15,000. 이건 얼마예요? 2만. 2만? 예. 진짜 정말 싸다. 원래 이제 요게 5,000, 이것은 여러 개 1,000. 그렇죠. 야외에서 켜도. 어, 야외에서 켜. 저 포함해서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첫대. 아, 그런 거 처음 봤네. 만! 문양이 아주 뭐 독특한 문양이 있어요. 뭐. 원숭이 같기도 하고 호위 무사를 부처님을 지키는 신이라는 거. 자, 막 나무 조각품입니다. 만원. 자, 부엉이 6마리. 자, 같이 나무 부엉이 6마리 막. 멋지다. 자, 멋져. 멋져. 여기 걸 걸 수 있는 벽걸이. 장식대. 자, 우리는 이렇게 너무 책벌이도 써도 돼요. 그죠? 뭐 다양하게 연출해 봤다. 자, 이건 사장님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 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맛 출발하겠습니다. 맛! 요건 이제 관심 없으니까 내리시고요. 가격 넣어도 맞을 것 같고. 자, 요것은 이제 좀 연대가 있는 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장식장을 멋지게 만드셨네. 안타깝네, 이게. 지난주에 왔었어요. 자, 출발은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헉! 네, 막! 3만. 3만 나왔습니다. 3만 가능합니까? 바로 3만 찍어놨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4만! 여러분들, 찾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출발은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헉! 막! 그런데 사장님. 자, 이건 아르바시에 있는 아 예, 나무 젓가락 서비스. 나무 젓가락 서비스. 자, 이건 뭐 화각 장이네요. 자, 장만 가겠습니다. 자, 보자리 먼저. 자, 보자리 앞쪽에. 자, 장만 가겠습니다. 장 마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막! 막! 마음도 같이 마십니까? 자, 자, 그럼 보자기 한번 가겠습니다. 보자기 2만! 자, 이걸 뭐라고요? 근본. 선생님이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아. 여기서 뭐 저 위가 됐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국이나 장구, 사물놀이, 민요 이런 것을 선생님이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요걸 군민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나눌까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여기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은 어떤 것을 공부할지 일정을 잡아서 제가 통지를 해드릴게요.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시고 이건 저한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출발은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만! 만 나오시고 2만! 2만 금살이고요. 이렇게 세트 뭐 액자로 쓰셔도 돼요. 액자로 볼 수 있게 되어있고요. 자, 출발은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만! 만원! 다육이 조금만 소품도 올려놔도 될 것 같고요. 자,
자, 막! 10만원. 똑같은 거죠? 예, 동의. 자, 출발은 막부터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심지어 쳐서. 2만 주체 3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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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십니까? 자, 부엉이 빼고요. 자, 5만 5만 안 계시면 내리겠습니다. 목선약이 이쁘네요. 자, 5만 찍어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용. 5만 없이 드릴게. 5만 없이? 네. 이거. 아, 자, 다시 한번 갈까요? 예. 자, 요철 없이 가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철 없이 가신다는 말은 오늘 다시 싫고 안 가신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주체 3만. 3만은 4만. 4만. 자, 4만 안 계십니까? 자, 4만 안 계시면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안 계세요? 3만 5천 안 계시면 3만 나왔습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3만. 자, 잠시만요. 병원 갔다 50포 설거지 하고. 자, 출발은 만부터 하겠습니다. 등. 자, 만! 만! 만 나오시고. 2만! 2만? 2만 없으십니까? 2만 없으세요? 자, 2만 없으시면 한번 꺾어볼까요? 아, 내리겠습니다. 나한테 샀으면 3만원에서 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나도 하나 있어요. 자, 요청 없이 가겠습니다. 만? 만? 자, 만? 4개, 4마리 만? 네 마리. 네 마리 1만? 마음 안 계십니까? 요청 없이 갑니다. 네. 여섯 마리. 자, 여섯 마리. 만? 좋은데. 자, 만? 동물 공장 되겠어. 자, 이놈 갖다 뭐 장에서 팔아도 일단 나오시겠네. 5,000원씩 팔아. 자, 100원, 200원, 300원 해도 금방 마음 되겠네. 자, 만? 1,000원씩 해요. 자, 자,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목표 사장님 완전 처음. 자, 만, 만 안 계십니까? 다 만. 다 만. 구멍이 두 개만 해도요? 하나에 만 원씩이에요. 하나에 만 원씩 샀어요, 네. 지난번에. 자, 요건 이제 서비스를 해갖고 다음에 한번 몽땅 내려봅시다. 2만? 2만? 자, 2만 안 계시면 자, 내리겠습니다. 예. 예. 자, 첫대 총 포함해서 유찰 없이 가겠습니다. 만! 만 나오시고 2만! 2만! 만 5천! 촉감만 많으니 만 5천! 아, 버티십니다. 자, 버티십니다. 만! 드리세요.
밥 드리겠습니다. 촉값은 자 오늘 사장님이 짐 터시고 새로운 물건 보관하시려고 자 유차 없이 간답니다. 자 안에 완전히 깨끗하고요. 자, 자 시작은 만부터 가겠습니다. 만 2만 2만 나오시고 3만 3만 자 2만 나왔고요. 3만 2만 5천 자 2만 5천 감사합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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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까지 오라 좀 들다 말았어요. 3만 자 3만 안 계십니까? 자 3만 안 계십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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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3만 5천! 드려요 했는데 왜 막 올라가? 이렇게. 3만이 찍어버렸어? 2만 5천? 어떻게? 2, 5에 3만 원이 나왔으니까 자, 자 3만 원에 3만 1천 원 정도 올라가. 예?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기 전까지 매선을 떠나기 전까지 부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자, 3만에 깨끗한 장 대가겠습니다. 유찰 없이 두 개만. 자, 유찰 없이 두 개만. 만 나오셨습니다. 2만. 2만. 자, 한번 꺾겠습니다. 만 5천. 만 5천. 만 5천. 만 원밖에 없고 자 만 원 드리겠습니다. 허락을 안 해. 자 아니 오늘 왜 그래 진짜. 아 내가 오자 주지 왔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유차 없이 갑니까? 예. 예 유차 없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 있는데 자 도자기 따위로 쓰셔도 되고요. 소품으로 쓰셔도 되고요. 자 만추로 가겠습니다. 만! 만 나오시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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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차 2만 2만 나오시고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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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셨으면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안 되십니까? 그치 마세요. 2만 5천 없으면 2만원에 2만 예.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자 요걸 찍어야 하는 요걸 컨디션이네. 자 나도 나도 유차 없이 자 유차 없이 자 오늘 유차 없이 얼굴을 죽이도 힘들어요. 자 요거 계산 좀 해주세요. 유차 없이는 시 찍으면 드립니다. 아, 어쩐데. 방금 나왔는데. 나 상품. 자, 자, 유찰 없이. 자, 이제 제가 경매보는 제 입장에서는요. 자, 기스가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좀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흐리는 잖아. 자, 요것은 이제 밥이 있기 때문에 요거 15,000원 정도만 드려서 가리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 한쪽 정도만 가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차 없이 가겠습니다. 뭐, 차 잡어, 가지 마라고. 자, 끝까지 올릴까요? 죽으면 뭐, 돈이 있지. 니가 한, 니가 뭐, 서비스? 한 번에 싹. 한 번에 올리면. 한 번에 싹. 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전자가 많아요. 자, 어서오세요. 아, 주전자. 주전자가 술병이죠, 술병. 자, 술병. 석자까지. 자, 석자, 술병. 자, 어서오세요. 자, 뭐가 일단 한 컷다리입니다. 자, 요건 냄비는 뭐 이렇게 생겼다면 직접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 이거 뚜껑을 바꿔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자, 기분대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자 근데 이거 왜 올라온 거죠? 코리아 아니요 오비 오비 맥주 아 그 일정에 봐봐 근대사 아 근대사 아 잉글랜드하고 한국어로 아 게임만 됐어 자 일괄 유차 없이 자 만 가겠습니다. 자 만 만 주병 3개 전골 냄비 하나 석자 하나 자 유차 없이 만
하빈이 형이 더 세게 만들어. 근데 진짜 너 고창에 어디 배금을 배울 때가 있나요? 아니요, 배금은 배우는 것이 아니요. 아 그래요? 혼자 연습해야 돼. 아 혼자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같은 감을 잡아서 하시면 돼요. 잘 안 됐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거 저도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서. 자 이것도 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오래 연습하면 자, 뭐 이건 어떻게 유찬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유찬 없어요. 자, 야, 대금 이거요. 유찬 없이 만원부터 가겠습니다. 만! 자, 유찬 없이 대금 만. 만. 그만해. 그냥 네, 그만. 그렇죠. 만이 없으면은 이건 뭐예요? 멋진 함은석 소품 망패. 자, 아, 뭐 이거 뭐 담아놔도 되고요. 어디 장식으로 해도 되고. 만. 자, 만 출발했습니다. 만! 만 나오시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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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안 계시면, 꺾어보겠습니다. 만 오천! 만 원 나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매장의 묘미인데 지금 아까 안돼 자 이렇게 같이 간다고요? 어디 그 만 원짜리 한 게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보시죠. 아직은 끝나서 계속 중이에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손상이 있는데 너무 오래 해서 그래요. 아니 글씨가 격조가 있어요. 김원 길이라고 돼. 목숨이 쓰겠다고 학을 4시 10분에 떠난다. 학이 새끼 났고 학이 천년 사는 거예요. 집안에 걸어놨었어요. 오래, 오래 살라고 옛날 이제 부모 방에 걸어놓는데 지금 너무 낡아서 걸어놓지 못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하고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죽자를 다 해가지고 여기 장소를 거기 한번 옮기게 우리 집이 진짜 골동품이 많아요. 살아났어. 근데 여기 이상훈 선생님 댁에도 뭐 작품들이 많더라고. 원성 이다재씨 그림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 우재 선생이 내가 그림이야. 네. 뭐야? 조카를 두어서 지금 어디 호수에 배가 떠 있는 풍경이고요. 현대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현대 그림 그리는 것도 많아요. 자, 이걸 뭐라고요? 뭐 수목 단체라고 이거 뭐라고? 채색이 돼 있어요? 채색이 돼 있어요. 광주 쪽에 가면 저 사람 그림 팔려요. 광주를 들고 가야 돼요? 아, 이거 가야죠. 방은 차비도 안 되겠네. 연식이 어느 정도 됐는가? 아, 저 사람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뒤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요새 그림이 평국가리 안 나와서 어디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월성 이달재. 네, 월성 이달재라고 써 있어요. 아, 어디 지금 그 입성을 한 7회 정도 하시는 뭐 아, 대단한 사람이라며? 원신 쪽에서는 그런 게 의제가 속과 사업하면서 하면은 이게 속고락도 안 빼요, 이거는? 허병년 허병년 씨 조카 사업이라고 해? 조카 사업? 그럼 남도 쪽에서 활동하시나 봐라 안 돼, 허병년이면 전국적인 사업하고 그런 사람은 조카 사업 사업하지 광주에서 지금 얘들은 이런 거 학교 그냥 나는 작품이 두 개죠. 수잖아. 학수 고대하는 거야. 대단한 그림 이런 거. 그 까치고랑이는 양반을 졸업하는 성인들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 분석 입은 게 그것도 미나가 저번 내 있었는데 나이는 많이 먹진 않아요. 나이는 한 이것이 일정대 그림 이것이 오래되면 한 100년 됐네. 네? 저걸 뭐라?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 아니, 따로 뒤져가서 해야 돼.